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강바울 전략 팀장입니다.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지금부터 하는 분석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이제 SBI 인베스트먼트라는 기업이고요. 코드번호는 019-5502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 3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 46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SBI 인베스트먼트라는 기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제 국내 최초 벤처 투자 조합을 결성하고 벤처 캐피탈 업계 최초 코스닥에 등록한 벤처 캐피탈 업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이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요. 야놀자에 투자하면서 야놀자 관련주로도 분류되어 있고요. 야놀자가 이제 상장하게 되면은 기업 가치가 5조에서 10조 사이라고 하는 그런 이슈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기도 했고요. 또한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모회사가 SBI 홀딩스이면서 일본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펀드 운영 중에 있고요. 그리고 과거 빗썸에 투자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상화폐 관련주로도 분류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 약1.4% 정도 약간 소폭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지수 자체 보시게 되면은 코스닥 지수 자체 보시게 되면 오늘 0.2% 정도 소폭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도 약간 하락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6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었기 때문에 오늘 약간 조정 오면서 하락하다가 다시 한번 반등 줄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도 오늘 0.2% 정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에는 이제 너무 많이 하락을 해서 아, 오늘 조금 조정의 폭이 좀 클지도 모르겠다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아래 꼬리 달면서 약간 위쪽으로 올라온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소폭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약간 조정 계속해서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깊지 않고 금방 반등 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 이어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수 자체가 약간 빠지고 있기 때문에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하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SBI 인베스트먼트 보시게 되면요. 하락을 하더라도 아직 1600원대의 지지선까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락하게 된다면은 이 지지선 이탈하지 않는지 아니면 지지를 받고 상승을 주는지 이 부분 조금 지켜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탈하락하게 된다면 아래쪽에 21 이동 평균선인 1520원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지지받고 반등 주는지 이 부분 조금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제 1670원대에 웬만하면은 이탈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고요. 하락하게 된다고 하면 이 구간에서 반등 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이동평균선들이 정배열로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세에 이어나갈 것이라 보고 있고요. 다만 오늘 약간 하락하고 최근에 많이 상승해 주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횡보하다가 그 이후에 상승해 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하게 된다면 일단 위쪽에 1890원 구간에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 강하게 돌파하면서 상승할 수 있을지 좀 지켜보셔야 될것 같고요. 돌파하면서 강하게 상승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전고점 뚫어내면서 크게 상승해 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 이제 차트 자체를 보시게 되면요. 상승 이후에 어느 정도 박스권 그리다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주고요. 그 이후에 박스권 그리고 상승. 박스권 그리고 상승. 이때는 약간 지수 조정도 함께 오면서 어느 정도 조정받고 하락한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이후에 이제 박스권 그리는 구간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횡보를 하고 있다가 야놀자 상장 관련 이슈나 아니면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 모멘텀 받으면서 크게 상승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 재무제표를 살펴보시더라도요, 이제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우상향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아직 4분기 영업이익이 나오진 않았지만은 4분기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이번 연도, 20년도의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는지 그 부분 조금 유심히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얼마나 더 크게 증가할지 이 부분 지켜보시면서 주가의 흐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4분기 영업이익도 높게 나오고 1분기도 높게 나오게 된다면은 당연히 주가는 계속해서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업이익 실적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지 그 부분 조금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게 되면 어제 같은 경우에 기관이 많은 양 매도는 하긴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해주면서 양봉 마무리 되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매도세로 전환하면서 음봉 그리면서 1.4% 정도 하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매수를 해줘야지 양봉 나타내면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외국인이 다시 한번 매수세로 전환할 수 있을지 그 부분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매수세 유지해줄 수 있는지 그 부분 지켜보시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것으로 SBI 인베스트먼트라는 기업에 대해 알아봤고요.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 리뷰를 할 예정이오니 SBI 인베스트먼트 기업의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그날 주가 변동폭이 컸을 때는 저희 AP투자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오셔가지고요. 그에 따른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이제 홈페이지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게 되면은 이제 위쪽에 AP투자연구소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가운데 보시게 되면 초록색으로 깜빡깜빡 거리고 있는 라이브라고 되어 있는 카테고리에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그것을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종목을 추천해드리는 그런 리스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저번 주 금요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 보시게 되면은 일단 저희 소장님께서는 오전 7시 41분부터 실시간 리딩 시작하신 거 보실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무료로 종목을 추천하기 전에 이제 전일 미국 증시부터 시황까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제 무료로 종목을 추천에 들어가게 됩니다. 무료 종목 추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전 9시부터 추천에 들어가고 있으며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종목이 들어간 모습입니다.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약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사이로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가지 종목이 들어갔는데요. 이 무료로 종목을 추천할 때는 기준 매수가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추천했던 종목들이 이제 목표가에 도달했으면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실시간으로 리딩해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그에 따른 대처를 실시간으로 리딩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런 증시 시황의 흐름들을 조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요.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